그래도 임마, 가끔은 학교에 나와서 얼굴이라도 좀 비추고 그래. 그럴 시간 있으면 알바나 더 뛰겠다. 엄마. 아버지. 준수야, 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키울 수 없는 자식이라 아빠 엄마가 가출한다. 학교에서 너 때문에 또 오라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출근하기도 이제 지쳤다. 마와돌 시다 날 느나 네가 마음 고쳐먹고 개과천선하는 날 다시 돌아오마. 그때까지 화이팅이다. 참, 당연히 카드는 정지다. 10만 원이면 큰 돈이다. 아껴 써라. 뭐야? 야, 씨, 이거 완전 말도 안 돼.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아, 몰라. 씨, 잘 됐지 뭐. 집에서 태클 거는 사람도 없고. 모르겠다, 나도. 야, 씨, 골뱅이는 무슨 골뱅이야. 야, 저 기석이한테도 오늘 파티한다고 좀 전해줘라. 간만에 우리끼리 화끈하게 좀 놀아보자. 뭐? 내 여자? 됐어, 이 새끼야. 네가 데리고 올 기집 애들 안 봐도 훤하다. 야, 됐고. 오늘은 그냥 우리 세 마리만 보자. 알았지? 오케이. 뭐야?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홈플러스 고객 지원실에서 현재 생후 5, 6개월로 보이는 남자 아기를 도와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잃어버리신 분은 지금 즉시 고객 지원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지 바쁘거든요? 아니, 애 엄마는 아저씨들이 찾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혹시라도 애기 엄마가 안 나타나서 경찰에 연락하게 되면 학생이 참고인이 돼줘야지. 글쎄, 전 참고드릴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인지 적어놓고 가세요. 왜요? 거참 까탈스럽네. 절차상 필요해서 그래요. 여기 편지 하나가 있는데요. 응? 영송고등학교 3학년 1반 한준수. 아기는 아빠가 키워야 할 것 같아서. 얘 이제 애 아빠가 고등학생 이런 어린 놈이 이게 참나. 이거 싸가지도 없이 다 썼어요? 영송고등학교 3학년 1반 한준수. 너네 한준수. 어, 그럼 형이 우리 아빠 잘 됐다. 눈, 코, 귀, 입. 아주 온몸 구석구석을 그냥 면밀히 빼다 박았네. 이거는 다 볼 것도 없어. 그냥 즉석에서 DNA 검사 그냥 다 끝이야. 야, 입 좀 다물어줄래? 아이고야, 일단 나 얘지. 아, 얜 또 누가 데려온 거야? 아니, 저 그게 아까 마트 앞에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너네 집 간다고 했더니 그냥 사정 없이. 너 뭐냐? 너한테 약간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뭐 하늘이 내게 주신 시련이라면 즐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 그런 말도 있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너 지금 돌기 일보 직전이거든? 남 일에 끼어들지 말고 좀 나가줄래?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네 생각 자체가 서운하다. 그리고 야! 소리를 들려 그래. 애기 놀렸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쩌긴 뭘 어째. 잘 키워야지. 아유, 몰라, 몰라. 아유. 아니, 누가 애엄만지 좀 빈틈없이 생각 좀 해보라고! 그래, 이씨. 안 그래도 지금 생각 중이거든? 와, 방 좋네. 우람이 잠들었어. 야, 너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네 짝꿍이잖아. 짝꿍 개뿔 씨. 아이 자식, 우람이 받은 거 고마워요 할 판에. 한잔 할래? 아니, 술은 백혈구수를 감소시켜 신체 면역 반응을 떨어뜨리고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판단력의 착오를 가지고 와. 또 나가라고.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상황에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람이거든. 새 생명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너가 우람이를 잘 키울지 우람 아빠 야! 봐. 또 나가라고! 알았어, 우람 아빠. 뭐? 우람 아빠? 내가? 야, 이게 말이 되냐? 응. 응. 어머니? 안 도와줄 거면 들어가. 거추장스러워. 엄마, 애 딸린 사위 어때? 너 아침 드라마 대본도 쓰냐? 어머니! 안 되겠네. 한준수, 여기 웬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아니, 너 어떻게 지냈어? 근데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혹시 네가 얘 엄마냐? 뭐? 뭐? 이런 자식이 있어? 나 씨, 나 이게 뭔 꼴이야, 씨. 아니, 그럼 대체 누구냐고? 누구냐, 너? 아, 환장하겠네, 진짜, 씨.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지금 밥 타고 있잖아! 아빠, 저 지금 쌌어요. 야, 쌌다구요! 야, 너 밥 먹기 싫어? 아, 왜 밥통을 바로 차? 그거 쌌단 말이야! 내 배도 못 봤다! 아우, 야, 미치겠네! 니가 깡패야? 아, 깡패냐고! 너도 고맙겠니? 아, 나 진짜 어디서 이런 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씨. 내가 할 소리다! 너 뭐야, 너? 넌 뭐니? 아빠니? 아우, 이 친구야, 씨. 너 가만있어. 가만있어. 지렸다고! 아우, 시끄러, 씨. 아우, 화장실 좀 가자! 나 잠깐 나갔다! 아기가 울면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게 기저귀야. 그 다음에 젖을 먹여야지. 그리고 안아주다가 그 다음에 내려놓고 배 마사지 시켜주면 되는 거고. 똑바로 앉혀놓고 등 토닥토닥 두들겨주면 돼. 아참, 젖주기 전에 배고플 때가 안 됐다 싶으면 손가락으로 아가 입을 콕콕 이렇게 찍어봐봐. 입 벌리고 손가락 따라오면 배고픈 거거든. 에휴, 너도 참 걱정되겠다. 그래도 네가 니네 아빠보단 낫다. 날 보고 웃어줄 줄도 알고. 누나, 오늘 내 꽃이 본 거 비밀. 포! 왕! 아! 우리 그냥 별장으로 가면 안 되나? 여기서 어떻게 자? 아, 준수가 바보야? 걔가 별장에 가면 안 오겠어? 그리고 우리끼리 뜨신 밤이 너무 가냐? 그러게 누가 가출을 하래요?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나? 아, 우리 준수.
야, 그만 좀 울라고, 그만! 아, 진짜 미치겠네, 씨. 야, 그만 좀 울라고! 시멘트 바닥에 눕히는 거야? 잘가. 아, 입 들어가는데 이거. 아저씨, 그 뭐다 쓴 아저씨요? 일반 쓰레기 배출일은 화목토예요. 아무 때나 버리면 과태료 물어요. 분리수거일을 지켜야지. 빨리 다시 주워 가세요. 아니, 아저씨, 이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애기예요, 애기. 아니, 나는 저기 재활용하려고 좀 잠깐 들은 사람들이 왜 쓸만한 걸 이렇게 버리고 그럴까? 어? 이거 가져가려고, 이거, 이거. 그치? 쓸만하겠지? 저, 수고하세요. 예. 네. 내가 미친놈이지. 글쎄,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덜컥 낳아가지고 이 어린 핏덩이 고생만 시키고. 아니, 콘돔 살 돈이 없어서 애를 낳았다면 사람들이